그 전문 시간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르타고 식민지 폐지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이우스는 식민지 폐지 법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공식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폐지 법안이 투표를 하는 날 가이우스 지지자들이 그 투표장에 많이 가서 폐지가 안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 지지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일부 지지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는 행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도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도 부르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번제를 지내고 이제 그걸 치우고 나서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데, 번제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어떤 관리가 제물의 내장을 들고 가면서, 그 가이우스 지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게 나쁜 시민들아, 좋은 시민한테 길을 비키라 하면서 막 밀치고 나가니까 이제 다툼이 생겨요. 무슨 나쁜 시민이냐 하면서 다툼이 생겨서 이 사람이 결국 죽게 됩니다. 가이우스 지지자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판명이 났는데, 투표장에서 열사태가 벌어지니까 원로원에서는, 아,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됐다, 이 사건을 활용해서 가이우스 존엄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원로원은. 우리로 말하면 비상계엄령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시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팽시에 가서 쓰게 된 거죠. 원래 원로원은 금고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집정관이 군대를 결고 즉결 처분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집정관은 원로원은 의원들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궁수라든지 이런 정식 군대를 이끌고 아펜티누스 언덕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이우스 파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원래 모이는 장소가, 우리는 광화문 광장이, 그처럼 로마에도 아펜티누스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 있는데, 가이우스는 협상을 하려 그래요. 아, 이제 우리 협상하자, 너무 이제 우리가 강경책으로 맞받치지 말자,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하는데 측근들이 만류합니다. 네 가면 죽는다 하면서 만류하다 보니까 결국은 플라쿠스의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어린애들을 보냈는데, 많은 원로원 의원은 수긍을 하는데, 이 집정관이 단호하게 이거 무조건 항복해야지, 무슨 이런 애를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서 항복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게 없자 그냥 공격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식 군대한테 어떻게 그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250명이 아벤티누 언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가이우스는 도망을 치는데, 이제 테베렌강을 건너기는 건너요. 근데 거기서 말을 구하지 못했던가 봐요. 말을 구하지 못하고 추격자가 쫓아오니까 그 상태에서 자결을 합니다. 노예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게 하고. 그 가이우스를 죽이겠다는 원로원의 방침은, 가이우스하고 플라쿠스의 목을 가져온 사람한테는 그 머리 무게만한 황금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낼 겁니다. 그것만 봐도 가이우스와 플라쿠스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자도 전부 다, 가이우스 죽고 나서도 3,000명이나 그 조사를 하고 사형을 처하고 구속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놈들은 반란자기 때문에 상복을 못 입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란자로 볼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이우스와 동맹은 호민관 플라쿠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이분은 계속 그 그라쿠스 횡제의 계획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BC 130년, 그러니까 그 티비루스가 죽고 나서 2, 3년 후에 토지분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BC 125년에는 집정관이 되기도 해요. 집정관이 되면서 동맹시 대토지 소유자 문제를 원로원 의원들은, 아, 그거는 대상에서 제외하자 주장을 했는데, 아니, 제외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자는 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거는 로마 시민권 문제하고 농지까지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원로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을 시킨가,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도 일어납니다. 이때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아까 가이우스하고 반대파를 숙청한 오피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있다고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블라쿠스는 집정관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법의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원로원은 갈리아 지방을 보내서, 그 당시에 갈리아 쪽이 마리 세유를 위협하니까 막아라 했는데, 그걸 훌륭하게
맞고 전공을 세워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호민관으로 응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민관은 인테림이었다고 이때까지는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집정관이나 감찰관이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디딤돌이었는데 집정관 한 사람이 호민관으로 다시 오니까 그때 로마 공화정의 위계가 상당히 무너지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당히 수치로 생각하는 데다가 이분이 또 강경했어요. 특히 자기가 한번 법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 주자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고 또 가이우스도 자기 지지자를 통제해서 조금 더 지금은 쉬었다 가고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도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가이우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농지법은 백민과 원로원 사이에 커다란 재물을 불러일으켜 예전의 합법적인 관습과는 반대로 급기야 무력 충돌 및 유혈 사태를 야기하였다. 당국이 그것을 치유할 수 없게 되자 각 당파는 당국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게 되었고 사적인 지휘체계에 의존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마의 불행이 이제 딱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원로원의 무력 사용하는 결과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보다는 무력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마리우스와 술라의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의 전통이 많이 무너졌는데 가이우스를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이게 계속 로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도 결국은 줘요. BC 90년에 동맹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동맹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서로가 피를 흘린 끝에 이걸 다 허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BC 91년에 가이우스의 정책 드루스스, 아까 포퓰리즘 맞불 정책 팬, 그 드루스스의 아들이 당시에 호민관에 대해서 시민권 법안을 제출했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말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전쟁이 이고 나서야 이제 해결이 되는, 무력이 있어만 문제 해결이 되는 풍토가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실은 그 로마가 내전기에 들어간 겁니다. 공화정이란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극단적으로 진영 대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언제 마무리되느냐? 그 카이사르 와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 황제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을 못한 게 공화정의 멸망을 초래했다. 무장한 예언자만이 성공하는 마키아벨리 사상을 입증한 그런 행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가이우스 평가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집안 좋은 젊은이가 아니라 뛰어난 연설, 탁월한 비전, 효과적인 정책으로 많은 주장자를 이끈 정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4등으로 당선됐잖아요. 권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책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탁월한 역량을 보인 사람이다. 그리고 호민관 재선도 자기 입후보 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라. 지지자들이 추대해서 재선까지 갔는데 3선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실패가 로마 시민권 이런 거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도 원로원 고립화 전략은 크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영 대결을 강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원로원이 너무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특히 백민 부자들, 기사 계급과 원로원 귀족과 떼어내려고 한 이런 갈라치기 전술 같은 것은 협치와 타협이라는 공화정을 위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협치하고 타협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상당히 굉장히 위협한 조치였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갈라치기 전술을 알지 않습니까? 부자를 갖다가 몰아세우고 중과하고 지금도 문제된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자는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을 만들어서 인기를 자기가 얻어가는 정책을 취하려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가이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가 지나쳤다 누구나 생각했지 않겠어요? 원로원을 몰아붙이고 이런 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치다가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추종자를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약점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낙 탁월한 민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능력에다가 자기들을 적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그 원로는 가이우스를 광화정의 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이우스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을 가져왔지 않나. 그리고 가이우스는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정관과 원로원이 무력으로 계획파를 진압한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가이우스는 혼민간에 낙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위협이 안 되는데도 다음에 이놈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가졌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재직분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파가 마지막에는 아펜티누스 그 언덕에서 화해를 제스처했지 않습니까? 화해를 했는데도 사정 없이 진압을 했고, 이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에 대한 것은 국민이 화해를 하겠다면 조건을 제시해갖고 지도자만 처단하고 말아야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죽이는 이 제도는 과했다. 그리고 또 가이스가 죽고 나서 사태 종식에도 또 몇천 명이나 사형을 시키고 한 게 결국은 공화정을 진짜 위태롭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광주 사태 보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를 유엘 진압한 게 두고두고 우리 국가의 짐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민중이 아펜티누스 광장에 데모할 때는 가서 설득을 하고 꼬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데는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 외부의 적이 있으면 민중과 어쨌든 협의를 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로운이 이런 정책을 쓴 거는 외부의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부의 적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결국 죽고 살기로 이제 싸우는, 사실상 내부 전쟁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 원로원이 그 인내로 포용을 못한 거죠. 가이우스도 젊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내로 품었으면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좋은 집안이고 원래 귀족 출신이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안 준 게 문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우스는 맹백히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어버렸다. 티비리우스는 그래 죽을 때 공식적인 군대를 동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맹백히 국가 권력이 군대를 동원한 사건이었다는,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고 로마 공화정의 파탄을 초래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오노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에요. 가이우스도 그렇고 티베리우스도 집정관이나 재무관이 되어 계획을 추진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데,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로원 중심이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좀 덜해서 했으면 기존 정치 체제를 흔들지 그 않으니 반발은 적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원로원 꼰대들이 많았으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계획의 내용은 좀 퇴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히려 19초가 급격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계획은 젊음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젊으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요청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문제도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이럴까 저럴까 결단을 못 내리고, 그 당시에 그 나이든 귀족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봐야죠. 이렇게 하면 백미들이 너무 신호한데 이거 해갖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대안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게 이탈리아 전체 로마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 이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이 나이든 사람도 좀 적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이우스라는 젊은 사람을 끌어안았으면 가이우스 이후에 한 100년간의 혼란기를 겪지 않고도 로마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고 로마 공화정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유럽의 정치 지도자가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그 현상 유지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문제점을 더 빼지게 느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이스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살자는 게 아니고 미래에 큰 위험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다룰 건가, 이게 계획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이우스 계획 후에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안 좋은 점만 많이 남았어요. 이제 토지 집중 가속화, 국유지 임차로 면제, 뭐 또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고 토지 소유 상환도 철폐되고, 그러니까 국유지 임차 한도를 정해가지고 소농들을 육성하고 이런 건 물건 나가버린 거예요. 도시 빈민층에 이제 싼 공물을 공급하고 군복비용 국가 부담하고 국가의 어떤 재정만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만 남게 되고, 또 배심원단을 기사계급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계급이라는 사람이 상인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돈 버는 데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속주 문제를 판단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TV뉴스의 안대로 반은 이제 기사계급 가더라도 반은 원로원으로 하는 게 더 맞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안 좋은데 그 속주 착취의 어떤 기관으로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농지법이란 가르타고 식민지법 이런 거는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을 가다 보니까 나쁜 정책만 남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계획도 뭐 포퓰리즘 폐해가 참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계획은 해야 되는데 그 연금 보험률이 1998년도에 9%인데 6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출산율은 자되고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자율도 높았고 평균 수명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제도를 고쳐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데도 당장 누구도 표가 안 되는 정책은 못 해내는 거예요. 최근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보장률을 44%로 올리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는 했는데 그 여당은 철회를 했습니다. 좀 더 철저한 계획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연금계획 포기라는 그런 소문도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기 없는 정책이니까 아예 뭐 우리는 이번 정부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그런 걸 언뜻 비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계획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소득 보장률을 향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연금 계획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일본이 2004년에 연금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금 보험료가 13.58%였는데 이거 18.3%로 올립니다. 이게 2017년에 8.3%에 도달을 했는데 매년 조금씩 올려간 거예요. 2004년부터 그 0.35%포인트씩. 이게 진정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연금 보험료도 13,300엔에서 16,900엔 올리고 또 연금액도 감소시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6만원 받았는데 그걸 그 2022년에 212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연금 재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국고부담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하고 국고보조를 확실하기 위해서 그 소비세 10%인데 그러는 반드시 그 기초연금 보전에 쓰도록 이제 제도를 고칩니다. 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국민한테 아픈 그런 계획을 해낸 겁니다. 대단한 위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연금이 물론 노인 70%한테 주지만은 국고 100%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소득 보장률에 포함해야 됩니다. 일본도 포함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 소득 보장률이 아까 말한 44% 충분히 돼요. 물론 우리가 당초 목표라는 건 40%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걸 포함해서 가든지 그러면 당초 40%로 가든지 해서 뭔가 재정 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을 해야지, 보험료 올린다고 소득 보장률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표를 안 읽기 위한 그런 방책은 계획이 아니다. 그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병원을 보면 아까 과유수 실패 원인을 보면 갈라치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로마 원로원 입장에는 젊은 층의 의견 흡수에 실패했다. 물론 과유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차피 고민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 카르타고 식민지법을 폐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은 놔두고 뭐 시행을 천천히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법을 폐지해야 되는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젊은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국민연금개혁은 일본의 개혁에서 교훈을 많이 찾아야 되는, 종종 우리는 좀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 세습도 한다, 뭐 아직 팩스 사용한다 이래서 우습게 보는데, 일본 정치는 그래도 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개혁을 추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나라에 잘된 점은 본받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